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들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종목 관심 있다, 내가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의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반영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신구의 조합, YB의 OB의 조합, 두 분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종목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함께 보시죠. 먼저 차용주 소장님의 픽을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호텔신라, 덴티움, 삼성전자, 대웅제약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현대제철, 이구산업, 삼강 M&T, 휴캠스, 삼진제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더 알고 싶은 내용 아니면 목표가, 매수가 알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용주 소장님의 또 스타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예, 요즘 많이 올라가고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부분들 약 그 2년 동안 그 5년 동안 2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백신 강국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했죠. 지금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을 이제 시작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탁 생산, 우리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현재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나오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백신 개발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러한 백신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 같은 경우 이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네. 개발에 대한 어떤 경험 노하우가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현재 지금 백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단기 과열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윗꼬리를 달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전형적인 하락 차트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가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핫한 종목인데 차영주 소장님이 첫 번째 픽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픽인데 현대제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현대제철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요인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이제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견고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36.7%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795% 증가가 됐습니다. 밸류는 이제 아직 그런 실적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캐파가 좀 줄어들었다지만 좀 계속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뭐 주택 관련 정책이 이번에는 좀 많죠. 이번에 정책이 많은데 건설 그리고 뭐 조선 그런 수요 산업들의 회복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고, 철강 제품이 또 가격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철강 제품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월 1일에 이제 차 강판 그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내수용만 이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용이 협상 중이고 이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되면 그 인상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미국이 이제 어제 고용 관련한 것들이 좀 잘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해줬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온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8월 말쯤에 이제 그런 시클리컬주들이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성훈 대표의 첫 번째 픽은 현대제철. 전에도 현대제철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현대제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LG유플러스가 실적을 발표했네요. LG유플러스 2분기 영업이익이 2,6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이네요. 2,677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었는데 이것을 약간 상회하는 2,684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경쟁사 대비 뭐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서 매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였고, 주가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적 발표한 후에 LG유플러스의 실적이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일단은 현재까지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 주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14,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실적, 조금 전에 발표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다음 중국 상해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중국 쪽 시장도 개장을 해가지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했는데 중국 시장은 일단 약보합권입니다. 0.03%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0.2%대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26,262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는 출발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의 증시 상황도 요즘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호텔 신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뭐 가치를 보느냐, 차트를 보느냐, 수급을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볼 수가 있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와 수급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호텔 신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렇죠. 일단 차트가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한 모습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제 거래량과 일단 좀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오늘도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매수 물량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도 현재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호텔 신라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 왔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 여행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오늘 또 여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행주들이 많이 쉬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면 가을, 늦어도 내년에는 여행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비용을 대폭 줄여놨다라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 있어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각 공항에 면세점에 대한 비용을 줄여놓은 상황이고 인건비도 줄여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네. 이제 중국의 보따리 상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시세 탄력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 신라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차 소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셀리님이 신라 면세점 가서 쇼핑하고 싶네요 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요. 비행기를 좀 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이구산업 가져왔습니다. 이구산업이요? 네, 이구산업은 이제 비철금속 전문 산업용 동 그리고 황동판을 좀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구리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시죠. 구리 테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이구산업이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용 부품 소재 매출액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19년에 7%, 20년에 15%, 21년에 25%. 뭐 거의 이제 뭐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4%에서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9년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온 성장세가 더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LME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나름 견조하고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시클리컬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경기가 좀 좋아짐에 따라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골드만삭스 얼마 전에 발표했던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를 좀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이제 구리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관련해서 구리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ESG, 뭐 탈탄소,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키워드의 테마를 다 같이 좀 보유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구산업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김상훈 대표님은 이제 물이 오르셨네요. 설명이 아주 줄줄줄줄 원활하게 나오십니다. 자, 다음 종목 차 소장님이 또 이제 베테랑답게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의료 기기 업체가 없다라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의료 기기에 대해서 뭐 약 한 달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이제 뭐 조금 전에 아이센스라는 종목도 이제 나왔었고 지금 저는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덴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실 텐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덴팀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계단식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업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호황이다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치과 쪽 치료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어떤 시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2021년에는 이런 시의성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임플란트 업계는 모두가 다 오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를 살 것인가, 이등주를 살 것인가라고 봤을 때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장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한 쪽에서 본다라면 덴티움 같은 이등주들도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의 흐름들을 전형적으로 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글로벌리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부분들은 공이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 지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의료 기기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휴비츠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 기기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투자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계속해서 좀 의료 기기 업체 쪽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덴티움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삼강 M&T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삼강 M&T요? 네, 삼강 M&T는 이제 해양 사업, 뭐 조선 사업, 강간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사업이 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그린유들 관련주로 좀 묶인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이전에 이제 20년에 좀 강한 시세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신규 수주 자체가 이런 하부 구조물 제작 자체가 19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18년에 1,400억이던 매출이 19년에는 뭐 3,800억, 그리고 20년에 4,200억, 그리고 21년 컨센서스가 5,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턴어라운드 이후에 올해 실적이 또 견조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1년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익 성장률이 한 100% 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좀 캐파가 좀 많이 모자라서 부지까지 좀 매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까지 매입을 했다는 이유는 그 캐파를 감당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지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이익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되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플랜트 수주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꽤 좋은 기조를 좀 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플랜트 수주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유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친환경 에너지, 뭐 그린뉴딜이 강조하고 있는 기조로 인해서 앞으로 좀 좋은 기조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강 M&T, 친환경 그리고 그린뉴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유님께서 유튜브에서 엄청 궁금하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뷰가 좀 바뀌었는데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삼성 주가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면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외국인이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기관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려놓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결국 지수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바퀴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다소 다른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가 8만전자 위에 뛰어 올라왔고 이런 모습들이 된다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순항할 때가 됐다. 뭐 삼성전자 재료 뭐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제가 굳이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수급을 외국인들이 열었고 외국인들이 열어놓은 수급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금융주들로 들어오고 카카오뱅크를 현재 시장가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소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시세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근데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를 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감하게 증권사들이 지금 9만 전자까지 지금 조금 넣었습니다. 목표가를 낮춰놓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 바뀌었다. 외국인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휴캠스 좀 가져왔습니다. 휴캠스요? 네, 휴캠스는 정밀화학, 뭐 기초화학 제품 사업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한 게 탄소 배출권 판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 관련한 주식으로 좀 묶여져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 20년 6월까지 2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6월 말쯤에 되면서 7월에 다시 3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본격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면 가격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왜냐하면 네. 2분기에 이 정도라고 하면 3분기, 4분기 앞으로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3기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그 1기 때는 무상으로 할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상할당 비중 3%로 바뀌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10%까지 확대 적용했을 때에도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후에서 또 Fit for 55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탄소 저감 조치가 좀 타이트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Fit for 55라고 하면은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해서 55% 감축하는 건데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싸지면 기업이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용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휴캠스까지 탄소 배출권과 엮여있는 이슈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봐달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았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 핵심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예, 대웅제약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임상실험에 대한 종목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코로나 치료제 3상에 진입한 업체가 지금 두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웅제약이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차트상 고점 부근인데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주가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현재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대웅제약 가져오셨고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도 역시 제약 종목 삼진제약입니다. 네, 삼진제약입니다. 의약품 전문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보린이랑 플레리스라는 그런 의약품을 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컷 없이 꾸준히 지급된 배당이 좀 좋겠고요. 현재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순환매가 도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서린바이오나 다른 주식들이 좀 많이 갔는데 앞으로 이제 뭐 백신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이 이제 백신 관련 수혜주들이 오른다고 하면은 이 순환매에서 이제 그 개보린이라고 하는 그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어떤 그런 진통제, 해열 진통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은 두 분이 사이좋게 또 제약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제약 종목의 이 순환매를 좀 타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둬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스피드 종목텐 숨가쁘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